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의 삶, 그것을 하나님의 쓰실 일에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좀 막연하죠? 조금 더 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직장 일을 할 때는 밤을 새우고 출장을 갔다 또 출장을 가고 그러면 시차가 안 맞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를 생명의 위협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성기죠. 가족과 일터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될 인생의 중요한 경험. 이러한 기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마음으로 각오하고 몸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휴가를 내서나 운동을 해서 충전하고 거기에 적합화하고 또 회복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적합화하지 않느냐?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려고 하지 않느냐? 왜 꼭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뭔가 건강이 부족하고 세상 일이 그렇다고 왜 말하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가? 자녀 양육과 하나님 예배를 같이 할 수 없다고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오냐 오냐 그래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됐다고 말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내 떡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환경과 일터의 차원을 주님의 목적에 맞게 성장시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계에도 5천만 원 넘는 시계들이 있고 또 가방도 5천만 원, 1억에 가까운 가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산업들은 이 품목이 분명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그 설득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 하나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면 직원들은 마치 실험실의 사람들처럼 경건하게 장갑을 끼고 그 가방을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구매자들은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를 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인들에게 스스로 홍보대사가 되어서 이 악어 가방이 수년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빛을 발한다며 침을 튀기며 홍보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떡은, 그 생명과 이 생명의 은사는 악어 가방 하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그런 값비싼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를 하나님의 생명샘에 던지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를 개발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썩히고 놓아두는 것입니다. 물은 목마름의 상징이고 해갈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의 상징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떡이 던져지고 하나님의 물에 던져지고 그리고 일곱 군데 여덟 군데에 나누어지고 뿌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존귀함으로 옷 입고 고부가가치가 되어서 생명 브랜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최선의 수혜자가 되고 자기가 최후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품격 돌봄과 섬김의 네트워크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 자신이 가장 먼저 혜택의 대상이 되고 그 자신의 추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처음에 하면서 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돼? 매일 교회에다가 묶이고 매이고 종종거리면서 교회 가고 제자 훈련 해가지고 결국은 주방에다가 밀어놓고 손에다가 물 묻히게 하고 늘 자원하고 노력 동원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또 시키는 대로만 하는 예스맨을 양산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어떤 의구심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20년 지나면서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품격 있고 가장 따뜻한 네트워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물에 던지는, 나누는 그 일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생존의 조건과 우리들의 환경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 생명떡을 만들고 일곱, 여덟에게 나누고 전하겠습니다. Good things don't get lost.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